매주 월요일 날 바이오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편집국의 석재원 기자와 함께 바이오 얘기를 해볼 텐데 앞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 골관절염 치료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들이 하방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제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종목들은 사실은 좀 현금도 좀 있고 실적도 괜찮고 이런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사실 이면에 작은 바이오 회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바이오주들이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현재 바이오업계 국내 바이오업계 상황까지 한번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석재원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골관절염 치료제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그러니까 보조적인 어떤 치료제 성격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골관절을 뭐 재생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좋아지게 하는 그런 어떤 치료제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우리나라 치료제 개발사들 좀 있죠, 있죠 골관절염 쪽에. 네. 그 단순히 이제 진통제라던가 히알루론산 그런 주사제가 아닌 그 보조적 수단이 아닌 근본적으로 연골의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주사제로서의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 업체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예요? 국내는 이제 메디포스트 그리고 입셀이라는 비상장사 한 곳. 그다음에 여긴 비상장이고. 네, 입셀은 비상장사고 바이오솔루션, 코오롱 티슈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회사네요. 네. 네. 이제 여기에 공통점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주사제입니다. 무릎에 구멍을 뚫지 않고 그리고 수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주사로 이제 치료제를 넣었을 때 관절이 연골이 이제 구조적으로 재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게 근본 치료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골관절염이라는 결국 그런 관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많이 먹고 또는 뭐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훼손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 줄어들거나 사라진 거를 되살린다. 네. 네. 연골이 이제 스스로 재생되도록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네, 네. 보통 이제 무릎 수술을 하면 회복 기간도 상당히 길고 가격도 걸리죠.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들 치료제들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간편하게 주사로 맞아서 이제 고령 환자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1년에 한 번만 주사 맞으면 된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편리한 거네. 네, 한 번 맞고 끝나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무릎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 맞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70대 넘으셔서 결국 무릎 수술을 하셨거든요. 안 하시고 버티다가. 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이요. 네, 그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대부분 다 네, 하시고. 네. 근데 굉장히 사실은 수술할 때도 힘들어 하시지만. 네, 네. 결국은 맞아요. 그렇게 해도 100% 이제 내 무릎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불편하죠. 맞습니다. 살짝 예. 절뚝거리고 그러지도 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고령자분들이. 네. 어르신들이. 주사를 매년 이렇게 맞으시면 네. 계속 연골이 재생이 돼서 네. 수술하지 않고도 네. 움직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뭐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획기적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근본적으로 연골을 이렇게 재생, 즉 네.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 기술은 지금은 없다면서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드모아드라고. 드모아드. 네, 드모아드라고 하는데 이 FDA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규제 기준을 만족한 치료제한테 이 드모아드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FDA 드모아드 기준 충족한 치료제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빅파마들도요? 네, 그렇습니다. 오, 희한하네. 이제 도전을 했으나 실패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건 무릎 연골 조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연골 부분은요, 그 손상을 입고 회복할 때 꼭 필요한 혈관이랑 신경이 없는 거의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네. 이제 회복을 위한 어떤 필수 조건들이 이렇게 부재한 상황에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넣어가지고 연고를 재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기존에 소실된 연고를 재생시키는 건 당연히 어렵지만 그냥 기존에 소실된 이 연고를 좀 더 늦게 소실되도록 속도를 늦추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그것도 거기서 나아가가지고 재생을 시킨다는 더 어려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무릎은 항상 움직이고 또 물리적 충격을 받는 부위잖아요. 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고령 환자들한테서 이런 골관절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퇴행 변화도 되게 빠르게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디모아드가 없는 곳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네 곳의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두 이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또 다른 줄기세포 중에서도 동종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요? 자, 동종이라는 거는 자기의 세포를 뽑아서 배양하는 거에 반대로 남의 세포를 이용해서도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걸 동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가세포의 예. 반대말이죠. 이제 자가세포 같은 경우는 배양하는데 상당히 비싸고요. 예. 그리고 자기의 세포를 뽑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세포가 약간 비실비실하면 그 대부분 어르신들이면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자가세포랄 경우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이면 세포가 아무래도 좀 쌩쌩하진 않을 테니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세포를 이렇게 분리해서 배양을 하는 그게 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세포를 빼는 과정도 사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피 뽑듯이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네 곳 모두 동종 줄기세포 그러니까 타인의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상업화에 일단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치료제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본 이 네 곳 중 한 곳 업체 대표님은 이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뭐 효도 상품으로 그러게요. 선물하기 기능의 옵션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상용화도 하고 싶다. 부모님께 그냥 예. 한 번씩 맞으라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개념으로 또 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상용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연골 수술을 매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선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못하죠. 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이고. 근데 이거는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네.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네. 되기만 하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대박인데 네. 이게 빅파마들조차도 계속 실패할 정도로 개발이 좀 여의치가 않은 쉽지 네. 않은 굉장히 어려운 않습니다. 그런 분야고 네. 네. 근데도 앞서 우리나라만 해도 4개 회사가 이걸 하겠다고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 네. 결국은 이거는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목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이제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에 11조 원 수준이었는데 10년 뒤에는 한 25조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만 보더라도요. 골관절염 환자 규모가 2022년 418만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고 현재는 그렇죠. 최소 5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진행에 따라서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데 네. 움직이려면 걸었거나 뛰거나 어쨌든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때마다 어쨌든 무릎 관절을 안 쓸 수가 없으니 네. 그러면 이거는 수요는 정말 뭐 무궁무진하게 이게 우리나라만 500만 명이라는데 밖으로까지 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앞서 네 군데 말씀을 하셨고 네. 근데 아직 뭐 아까 말한 드모아드 그거를 이제 따낸 데는 뭐 전 세계로 다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게 좀 기술 개발이 진전이 된 데라고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임상 시험 단계로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이제 치료제 이름이 TGC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보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한번 화제가 됐었죠. 네, 2019년에 예. 주 성분이 이제 허가 때 서류에다가 제출했던 그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였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네. 품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추가 실험을 거쳐서 임상시험을 재개하는 걸로 승인을 다시 받았어요.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투약을 마치는 것에서 이제 바로 뭐 임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네. 2년 정도 추적 관찰이라는 걸 합니다. 환자들의 무릎이 그 줄기세포가 잘 자리 잡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최종 결과, 임상 3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환자 한 1,020명, 1,000명 넘게 모집을 해서 이제 투약을 아주 공들여서 한 거죠. 그럼 이건 샘플 사이즈가 이 정도면 그 큰 거예요? 아, 임상 3상은 보통 이렇게 대규모로 1,000명 정도로 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사를 해서 연골 세포가 재생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2년 뒤에 뭐 이제 승인을 해서 받으면은 이제 가장 앞서는 기업이고. 그럼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섰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 세계까지는 아직은 임상 3상을 지금 뭐 진행 중인 곳들이 있긴 제가 알기로는 있고 그리고 또 그냥 FDA 최종 승인을 받는 거랑 이 디모아드 타이틀을 따는 거하고 획득하는 또 다른 문제겠죠. 아. 네, 그래서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리옹티 시즈는 이 디모아드를 받는 이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이번에 임상까지 1,000명을 확보해서 좀 예. 투약을 마쳤다는 얘기고 2년 예. 뒤면은 아직도 좀 많이 남긴 했네요. 네, 다른 이제 세 곳 기업에 비하면은 그래도 빠른 거고. 네, 왜냐하면 다른 곳 중에서는 전임상 단계에 있는 곳도 있거든요. 어디예요, 거기는 전임상 단계? 바이오솔루션입니다. 바이오솔루션. 네. 네. 다른 데도 한번 좀 하나하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비상장사 입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 의사분이 창업을 하신 업체이고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임상 시험이라고 이제 상업화 임상이랑은 조금 다른 루트, 또 다른 루트인데 여기에서 임상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곧 임상 시험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첨단 의약품 임상 시험 트랙은 되게 소규모로 진행합니다. 3명. 그러니까 이 세 명에 대해서 안전성만 대충 이렇게 대충은 아니지만 검증을 받으면 빠르게 상업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금 샘플 가지고도요? 네, 병원에서 특정 이제 환자를 골라서 이제 정말 이 환자는 좀 급해 보인다 라는 곳은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렇지만 가격을 이제 업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투여할 수 있는 환자 수도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상업화 임상 기존 트랙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다르죠. 이제 업체가 이제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상업화를 일단은 해서 네.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입소문이라든가 캐시가 일단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아주 소량이겠지만 캐시가 나올 수 있어서 입셀은 이런 트랙을 일단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런 트랙에 이제 곧 진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 솔루션. 네. 바솔은 이제 전임상 단계인데요. 네. 내년에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좀 주목 해볼 만한 게요. 다 같은 동종 줄기세포지만 그 줄기세포의 형태를 또 달리해서 좀 차별점을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네. 또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치료제 구성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셀이랑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임상 단계가 좀 이제 초기지만 이제 세포들을 이제 공처럼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네.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렇게 넣어주는 형태의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무릎에다 주사라는 식으로? 네. 왜냐하면 우리 생체 조직이 사실상 3D잖아요. 우리 생체 그렇죠, 조직이. 입체적이죠. 네. 그러니까는 똑같은 입체적인 치료제를 만들어서 붙여주면 훨씬 더 생착도 잘 되고 세포 내 자리를 더 잘 잡을 거다. 연골 재생이 더 잘 될 수 있다. 네. 그런 발상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효능은 훨씬 좋을 수 있지만 개발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서로 단일 세포가 서로 붙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잘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뭐 이 일정한 품질을 네.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품질도 어느 정도 잘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가 다 같은 효능을 가질 수 있는 치료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셀이랑 바이오 솔루션은 그런 점에선 이제 좀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의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목.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연골 재생에는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FDA의 D모아드? 네. 그쪽으로 타겟팅을 해서 가는 거로는 네. 조금 더 효과적일 맞아. 수 있겠다.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임상 네, 시험 결과가 좀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 하면 뭐 요즘은 조건부 허가 트랙도 있고 글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투자자 분들께서 좀 조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회사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4개 회사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상장사는 입셀이었고. 이 입셀 같은 회사도 결국 상장을 하고 이제 그러기는 해야 될 텐데 이제 지금 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 사실은 뭐 바이오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업종에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 반도체도 그렇고 다 양극화죠. 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잘 나가고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워져서 정말 뭐 상폐가 된다든가 아니면 도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이 특히 경기가 좀 이제 둔화되면서 더욱더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바이오 네. 쪽도 그렇다면서요? 네, 뭐 이른바 뭐 스타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뭐 셀트리온 뭐 이런 회사들은 잘 나가고 그런 기업들을 빼고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제 상당수 바이오 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몰렸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 바이오 협회 자료를 보면은 네. 바이오 장비 이제 중고 마켓에 의약품 보관용 뭐 어떤 여러 설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에 지금 매물이 나온 건이 지금 58건이 매물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게 5개월 전이랑 비교하면 수치가 70%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1년 전도 아니고 5개월 전. 이야,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이 마켓에 올라오는 네. 중고 장비 이 건수가 매물 몇 개 올라왔느냐가 사실상 바이오 업황을 알려준 바로미터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네. 좀 많이 올라왔죠. 예. 이게 좀 이를테면은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지니까 뭐 우리 옛날에 어려울 때 어머니들이 뭐 금가락지 팔고 이래서 뭐 쌀 사오고 이랬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버티는 건데 그래서 뭐 임금도 주고 임대료 내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갖고 있던 자산을 이런 식으로 내놓을 정도면 네. 사람도 손을 댈 수밖에 즉 구조조정이죠. 이것도 네. 불가피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부니까 네. 이제 현금을 아끼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이제 좀 많이 돌입을 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디오, 바이오니와 바이오니아 같은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공식화했는데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업구조 재편을 단행했다고 하고요. 네. 바이오니아는 올 하반기부터 본사 인력 최대 30% 감축하는 구조조정. 여기는 이제 바이오니아는 이제 시작했겠군요. 하반기 벌써 10월 다 돼가니까. 네. 이 회사가 1992년 되게 창립된 회사인데 네. 이제 최초라고 합니다. 이 구조조정이요. 글쎄요. 이렇게 구조조정을 이제 좀 공식적으로 알린 기업은 그나마 좀 현금이 있는 곳이고요. 아 그래요? 네, 없는 기업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 이렇게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너들도 회사를 넘기는 경우도 당연히 네.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이제 최대 주주 변경 공시들이 요즘 바이오 기업에서 그래서. 조금 자주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또 최대 주주 변경 전후로
또 구조조정을 실시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디오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됐는데 4월에요. 네. 여기도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백신 개발사 IG는 본사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올해 초 바뀐 그 헬릭스미스 가요. 여기가 네. 이제 최대 주주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아. 네. 여기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구조 조정을 했고요. 올리패스는 아예 상반기에 임상 개발팀을 없앴습니다. 그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 쪽의 전 분야가 다 이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구조 조정하지는 않을 거고 특히 좀 더 어느 특정 섹터가 조금 더 이렇게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뭔가 네. 그 부정적인 쪽에 내용들이 나오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느 쪽이 좀 그렇게 안 좋습니까? 유전체 분석 업계가 사실상 전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네. 네. 뭐 마크로젠, 테라젠 바이오, DNA 링크, 이원 다이애그노믹스라고 EDGC로 알려진 기업인데요. 여기는 네.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대기업 계열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롯데 헬스케어라고 롯데지주 계열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올해 말에 사업 철수를 지금 검토 중이고 아예? 네, 그리고 구조조정도 당연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중에 사실 원년 멤버 같은 회사인데 맞습니다. 네, 마크로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뭐 대기업 계열사조차 뭐 구조조정 들어갈 정도니까 유전체 분석 쪽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어느 쪽이 있습니까? AI 신약 개발사도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AI 붙으면 막 좀 자금 투자받기도 좀 쉽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 AI를 기반으로 한 그 영상 진단, 뭐 폐암, 네. 뭐 또는 그 외 JLK처럼 뇌졸증, 예. 그리고 뭐 뷰노처럼 생체 신호를 미리 감지해서 AI가 미리 알려주는 뭐 예. 이렇게 실생활에서 응급실에서 이제 좀 사용이 가능한 네네네네. 그런 곳들은 어찌저찌 투자도 받고 이렇게 잘 나아가고 있는데요. 누닛이나 뷰노 이런 네. 이런 회사들은 네.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가는데.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후보물질을 발굴해주는 그런 곳들은 아시겠지만 후보물질 하나 발굴해서 신약 개발까지 10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들이 진짜 신약을 자체 개발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로 발굴을 해서 넘기는 이런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임상 시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잘 안 하는 상황이고 또 이 사실 AI 신약 개발 이쪽이 또 보면은 아직 그 개발 연구가 좀 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그 시대가 완전히 오진 않았다. 아, 조금 이제 아직 이른 게 초창기니까. 네, 네. 네 그런 말도 있어서 네. 뭐 이쪽은 뭐 핵심 인력이 뭐 이탈을 하고 네, 네, 네. 뭐 본점을 옮기고.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 이제 여러 군데 보던 중에 어떤 기사가 하나가 어느 신문에 한 기사는 이제 구글이 네. 사실 저야 뭐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네. 구글이다 한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알파폴드 예 신약 네. AI 신약 개발하는 맞습니다. 그 네. 일종의 플랫폼이죠. 네, 그렇게 네. 해서 신약 개발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네. 일종의 이제 기술적으로 백업을 해주는 도와주는 이제 그런 식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게 뭐 빅파마들하고 뭐 대규모 우리 단위로 조 단위로 막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 두고 맞습니다. 그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뭐 심지어 엔비디아 이런 데들도 그런 식의 AI 신약 개발 관련된 솔루션이나 네.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빅파마들이랑 그 제약 쪽이랑 이렇게 연결하고 뭐 제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워낙에 현금이 많으니까 네. 가능한 얘기고 우리 AI 신약 개발하는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은 자금력도 좀 시원찮고 시간도 좀 걸리는 문제고 아직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참 어렵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AI 신약 개발이 그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신약 유닛이나 항체 물질. 뷰노 같은 데 그런 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 이제 데이터를 그쪽은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예.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왜냐하면 항체로 개발될 수 있는 어떤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의 싸움 하나. 두 번째는 그냥 신약 그 개발,
그냥 프로그램을 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중에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이제 일의 속도를 높이는 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실 이 뒷단에 있는 프로그램 잘 만드는 거는 많이들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대다수의 AI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고 이 앞에 관건은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사실상 이 AI 신약 개발을 뭐랄까 성패를 가늠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신이 볼파라를 인수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군요. 그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비상장사 기업은 투자 유치를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지금 막 그 빅파마들로부터 러브콜도 막 받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상장사예요? 비상장사인데. 여기가 이제 이 앞단에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이제 많이 확보할 그 기틀을 다진 플랫폼이어서 그래서 이곳은 또 엄청 그 수주를 맺고 싶어 하는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막 몰리고 투자금도 몰리고. 네. 또 대부분의 신약개발사들은 뭐 돈이 말라서 이제 부사 직전이고. 네.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거군요. 네.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라는 궁금증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당히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순히 돈 문제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외부 자금 조달이 이렇게 많이 끊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 바이오 기업의 IPO 문이 조금 많이 좁아졌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 비상장사들은요. 기술 이전 이력이 없으면 그 신규 투자는 물론이고 후속 투자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상장사 경우도 뭐 유증이나 전환 사채 같은 걸 뭐 발행하면 되긴 하지만 뭐 이제 선택의 여지는 비상장사보다는 좀 넓지만 요즘은 또 이것조차도 시비 발행도 사실 유증이랑 이런 것도 좀 어려워졌다. 그러겠죠.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살아남을 현금을 미리 마련을 하지 않으면 상장사일지라도 구조조정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즘에 괜찮은 데들은 결국은 현금이 좀 있는 회사들이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 실제로 한 업계 관계자분은 현금이 있는 바이오텍은 주가가 되게 올라가고. 잘 오르는데 없는 기업은 계속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투자받기 어려워지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을 우리 투자분들한테 이제 그대로 옮겨드리면 결국은 바이오 회사들 투자를 하실 때는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실 때 현금 이 부분들 얼마나 갖고 있는지 유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나 또는 재무 쪽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네. 결정을 하시는데 꼭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현장에서 참 중요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석정 기자와 함께 바이오 얘기 쭉 살펴봤습니다. 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